모델은 자 이거는 이 모델은 어떤 간단한 형태 릴 하나가 들어간 형태입니다. 이게 기존에 요 프레임에 기존에 이 프레임에서 사용을 했던 모델인데 이 프레임에서 리모컨이 없거나 리모컨이 이제 그 사용하신 리모컨을 바꾸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바뀝니다. 이렇게 리모컨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 프레임을 이렇게 자동 릴로,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수동 릴에 그 리모컨 없이 사용하는 이런 프레임에서 이렇게 자동 릴에 자동 무선 리모컨을 장착한 케이스입니다. 이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앞에 좀 이건 저가형으로 앞에 이쪽에 우리 들어가는 조작 판넬이 빠졌죠. 대신에 자동 릴 조작 케이스, 그다음에 스위치 하나로 메인 배터리 전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갔고요. 그다음 자동 릴 들어갔고, 자동 릴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 릴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엔진 시동. 이렇게 무선 리모컨을 장착하고 자동 릴 장착하고 조작 판넬은 없는 기존 사용하던 거에서 그냥 간단하게 바꾸는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자동 릴 들어가고.